구립 중구 노인요양센터, 7월 바람마음 주간보호센터, 8월달에는 서울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9월달에는 가톨릭 서울형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10월달에는 중립종합사회복지관에서 봉사를 하고요. 11월달에는 신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봉사를 합니다. 12월달 마지막으로 올해 마지막으로 등대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 재능감연애봉사단 사업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만진 소개 및 고문 자문 위촉장 소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외부 쪽에서는 오늘 저 위촉장을 드리겠는데 우리 이제 내부에 계신 분들은 차후로 만들어져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차후로 개별적으로 전달해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저 본목경 단장님 나오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회를 여러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백궁 단장님 이하 우리 박명수 고모님, 박천식 고모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문회는 정영진, 김지식님이고요. 회장님에는 우리 저 잠시 후에는 우리 회장님이 나오셔서 이제 말씀하시겠습니다만은 이궁배, 임덕영 회장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회는 김동원님, 어디 계세요? 이렇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수석 부회장, 잘생긴 사람, 문화예술 총괄의 소생 이방입니다. 반갑습니다. 부회장의 윤병도 이왕룡님,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이것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총장의 방금 말씀드린 이지혜상, 그 다음에 기획 이상래 김길수, 재정 박영숙 박수진, 홍보의 오승현 오흥진, 문화예술이 이방이 겸임하고요. 행사 진행은 김동원 이한탁, 이렇게 해서 조직이 발표가 됐는데 이 조직이 참 잘 짜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으로도 보강해가면서 앞으로 더 좋은 행사와 더 좋은 모임을 갖도록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 단장님 앞으로 보셨어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자문위원회 정영진님께서는 오늘 시간 관계상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 그 여가 감독이기 때문에 요즘에 촬영 때문에 부산에 가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바쁘시고 오시지 않았어도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전해드리고 계속해서 다른 거 주세요. 박영수 박명수 고문입니다. 위촉장, 귀하를 스포츠 문화 예술 분야에 재능 나눔 봉사를 통해 각종 공연과 사랑의 손길로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며 다문화 가족, 세태미 가족 및 노인 시설 등 흐느지고 소외된 계층을 돕고자 발족이 된 당 봉사단의 고문으로 위촉합니다. 2015년 3월 28일 타다보민 국민 스포츠연합회 재능나눔 연예봉사 단장 범복경.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문위원 김지식님입니다. 오늘 안 오셨죠? 이분도 바쁘서 안 왔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박수로 가름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임고문 박천봉님 오늘 오셨죠. 고맙습니다. 내용은 이와 상동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박찬복 소장님께서는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박수 한번 잘 드리세요. 박수가 너무 짜다. 우리 박명수 고모님 참 미남이십니다. 우리 참 잘 어울리시다. 우리 박명수 고모님이 상당히 속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주 선생님 및 검은 이축장 수여식을 맡고요. 이번에는 이제 봉사단 윤리강령 선언인 서약식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군배 고모님 여러분 사랑의 박수로 환영합니다. 이군배 고모님 여러분 본명은 잘 모르지만 노학자라 하시면 잘할 것입니다. 노학자 경찰 공무원 출신이시고 얼굴도 잘생기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술만 끊으면 좋은데 집사님 말씀하세요. 예, 갑자기 목이 감기가 좀 너무 심해서 목이 잘 안 술만 끊으시면 돼요.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고요. 갑자기 장소가 변경된 것을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 먼저 올리겠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우리 연애봉사단 단원은 좀 일어나세요. 그리고 우리 부회장님 스탠드업. 예. 연애봉사단 단원들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도 다 일어나세요. 저기 단원이나 임원이나 쌤 다 일어나셨어요? 예. 예. 윤리강령을 남독을 하고 나서 저기 오면은 손을 좀 바른 손을 다 드세요. 제가 읽은 다음에 재능나는 연애봉사단은 재능기부를 통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 재능나는 연애봉사단은 하나 가정과 직장과 지역사회의 본이 되는 삶을 실천한다. 실천한다. 아, 끝은 같이 좀 복잡하세요. 예, 제가 해드릴게요. 예. 진실된 행동으로 신뢰를 쌓아가며 덕스러운 말로서 사랑을 나눈다. 나눈다. 하나, 사적인 이익을 배제하고 순수 봉사단체를 역할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경계한다. 경계하고! 하나, 작은 봉사 하나라도 건국하고 밝은 사회를 이루는데 큰 힘이 됨을 알고 모든 활동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봉사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항상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간다. 살아간다! 바로, 이것으로 앉아주세요. 반장으로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참고로 이제 고양이 충청도시인데 전 생기는 회장님께 박수 한번 크게 주시기 바랍니다. 술만 끊으면 목소리가 더 좋은데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축사 순서를 전부 마쳐봤습니다.